에이! 미안. 너 왜 반말하냐? 나 선생이다. 죄송합니다. 똑바로 보고 다녀. 네. 헐리디아야, 왜 그래 누구냐? 선생님이래. 새로우셨나봐. 아니 얼굴이 많이 험악하신걸. 아, 저 선생님은 좀 피해 다녀야겠다. 정친다. 빨리 교실로 돌아가자. 그래. 얘들아, 오늘은 메마른 우리 교실에 전학생이 왔어요. 우와! 누구냐? 누가 이 진흙대님이랑 친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받을 거야. 들어오렴. 선생님 선생님, 왜 선생님이 들어왔죠? 무슨 소리니? 우리 반 전학생이란다. 얼굴은 이래도 9살이야. 예? 미안해요 형. 인사하시죠. 반갑다. 난 나노안이야. 잘 지내보자. 목소리가 저게 뭐야? 얼굴 펑 미쳤다. 아, 나랑 동갑이었네. 난 우리 아빠 친구인 줄. 애들아, 놀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렴. 그럼 수업 준비하고 선생님은 가보겠습니다. 노아나, 저 빈자리 알아서 앉고. 그럼 가볼게. 에? 펌 미쳤다. 얼굴도 펌 미쳤다. 목소리도 펌 미쳤다. 왜? 뭐? 아저씨 같은 얼굴로 쳐다보면 무서울 줄 알고? 미안. 아, 전학생! 하하하야, 너 사막 동호회 다니지? 우리 아빠 다니는 곳에서 본 아저씨들이랑 얼굴 수준 비슷한데? 아, 늑대야 왜 그래? 아? 미안해. 아, 애들아 뭐해? 아? 미안. 아, 지금부터 내 얼굴이 작았다고 말하는 녀석은 바로 얼굴의 한대다. 알겠어? 네. 다리로 꺼져! 네. 일로 와봐! 번호! 잼민이! 잼민이! 잼민이 3! 그래, 오늘부터 날 어른과 똑같이 생각해라. 존댓말 하고 하! 내 말은 다 정답인 거야, 알겠어? 하! 대답 안 해! 네! 그래, 혹시 여기서 담배 펴본 사람? 우린 초등학생인데 그걸 어떻게 핍니까?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어른도 아닌데 담배 피우는 건 나쁜 거라고 했어요. 맞아. 애지당초 우린 어려서 담배를 타서 피지도 못해요. 하하!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. 난 가면 그냥 주던데. 어른들도 날 똑같이 어른으로 생각하고 말이야. 그건 네 와꾸바리가 맡은 것 같아서 그런 거야. 미안. 그럼 같이 담배 펴볼 사람? 같이 어른인 걸 느껴보는 거지. 어? 대답! 얘들아 일로 와봐. 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? 난 하기 싫은데 냄새도 너무 고약한 말이야. 맞아, 꾸꾸린 내놔. 진짜 혼날 것 같아.
엄마, 나 아빠한테 말이야. 맞아, 진짜 똥냄새 날 거야, 입에서. 아, 나 일렬로 집합! 아!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? 어? 어? 이것들 확 그냥 영차! 내려말어! 어? 사실 나도 피고 싶었어. 나도 피고 싶었어. 나도. 어, 담배 피자 얘들아. 너네 학교 끝나고 나 따라와. 알가에서 바로 살아갈 테니까. 야, 어떡해. 몰라, 기대가 걸렸다. 얼굴만 험악한 게 아니라 성격도 험악한걸. 진짜 일진폼 미쳤다잉. 야, 잘 봐. 하하, 너네들이 못하는 건 난 다 할 수 있다고. 담배 사올 테니까 딱 봐. 난 진짜 어른이니까, 알겠어? 간다. 저기요, 담배 6mm 주세요. 4,500원입니다. 여기요, 4,500원. 안녕히 가세요. 여기 얼마나! 나 초등학생인데, 왜 담배 줘요? 이 아저씨 건나 술을 먹었나? 말장난이 심하시네. 나 초등학생이라고. 여기 제 가방 안 보여? 방금 학교 끝나고 온 거라고 헤매. 아이고, 어떡한담? 내가 몰라봤네, 학생.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. 미안해요. 내가 오해했네. 다시 돈 돌려줄 테니까 담배 돌려주겠어, 학생. 아! 할망구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망구 막 닮아나! 아! 영업정지 먹고 싶어요? 아, 못 참겠네. 내 발걸음이 마치 경찰서를 향할 것 같아. 이럴 순 없어. 제발 신고하지 말아다오. 내 생계가 걸렸어, 학생. 내가 실수한 거야. 아, 그럼 뭐 돈 다시 주세요. 이건 신고 안 하는 셈으로 치고 공짜로 가져갑니다. 안 되는데. 안 되게 뭐가 안 돼! 난 간다! 냄새. 예, 버릉이. 너도 펴봐. 너도 나처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. 하! 같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. 난 싫어. 왜? 싫어? 난 싫어. 이게 미쳤다! 이게 미쳤다! 아, 그만해, 엄마! 야! 너 어디가? 너 내일 죽는다! 어쩔 수 없지. 야, 너네 둘 빨리 피워봐. 냄새. 미안, 난 못 피겠어. 나도 미안. 뻐끔. 됐다. 야, 너네 둘 따라와. 갈 데가 있으니까. 어디? 에,
저기 인여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이요. 저한테 담배를 팔았다니까요. 전 초등학생인데 담배를 사라고 하더라고요. 뭐라고? 근데 네 얼굴이 초등학생이 아닌데. 아! 어쨌든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. 그렇다니까요. 빨리 빨리 가서 영업 정지 시키러 가세요. 야, 네가 상고 아니야? 왜 신고해? 아까 그 할머니 앞에서 신고 안 한다며. 아, 심심하니까. 하하하. 아, 재밌었다. 근데 너 지금 어른한테 말 대꾸 아니야? 아, 그냥. 나 이제 재미없다. 집 갈 거야. 잘 가. 네, 간다. 버스 왔다. 학생입니다. 어? 아저씨, 뭔데 학생 요금 찍습니까 지금? 아? 저 초등학생인데요. 에? 아이 뭔 소리야! 얼굴만 봐도 40대는 되어 보인디. 에이! 요금 더 내요 빨리! 아, 저 초등학생이라고요! 아, 부정승차요? 지금 그냥 내리셔 빨리! 에이! 아니 저 초등학생이라고요. 돈 더 내! 어! 안 낼 거면 내! 아, 에이. 아, 여기요. 다음부터 아저씨,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예, 알겠습니까? 예? 어, 아저씨. 여기 앉으세요. 저 이제 어차피 내려요. 노약자석? 아니에요! 전 초등학생이라고요. 부끄러워하시긴. 전 알고 있어요. 이 아저씨. 어차피 저 2번 역에서 내려요. 그럼. 학생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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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말라고. 놀라지 마. 울지 말라고. 야, 이거 뭐야? 진짜 늙었다. 왜 이렇게 생겼냐? 우리 아빠보다 늙어 보여. 하느라고 했나? 나랑 친구해 주려면. 가까이 오지 마. 와, 인맥스랄 것 같이 생겼어. 진짜 너 우리랑 놀 생각하지 마. 앞으로 가까이 오면은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. 가자. 완전 작았네. 내 얼굴에 이런 얘는 난 누구보다 더 빨라. 언어를 타거라 그랬다고. 너희들이 뭘 아는데. 나도 학생인데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